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또 바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주제인데, 죽기 살기로, 살아야 되냐, 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죽기 살기로 안 하면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라고 제가 답을 했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죽기 살기로 할수 없는, 죽기 살기가 아니면 할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무원 시험이에요. 예. 공무원 시험.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시험에서 왜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뭐 어떤 특정 뭐 공기업이라든지 뭐 대기업 아니면 요즘 일반적인 기업도 죽기 살기를 해야 됩니다. 아, 메일 보내시면 돼요. 메일 보내시면 됩니다.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붙을 수 없는 시험이 돼버렸어요, 공무원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 그냥 마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제. 원래도 아니었지만 지금 완전히 아니에요. 네네. 왜냐, 여러분들 공무원 그 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공부하는 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표정이 맹수 같아요. 저는 학원에서 시강을 들어봤던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옛날이긴 하지만, 아마 지금 더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 표정이 약간 좀 표덕스러워요. 이게 공무원 공부를 하면 사람 표정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보통 그 나이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약간 생기 넘치고, 열정이 충만해야 되는데, 표정이 죽상이에요, 일단. 공무원 학원에 강의를 듣는 사람 죽상이야. 불만이 많아요. 그 미간에 주름을 세우는데 그 미간 안에 온갖 세상의 불만들이 다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있잖아요.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 보면 표정이 다안 좋아요. 이건 여기 뭐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뭐 고등학교 학원도 마찬가지야. 아마 저 범어동의 성원학원 같은 데 가면 표정이 무슨 그 누가 나를 잠깐이라도 건드리면 죽이 기세예요. 주의 기세입니다. 그리고 표정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참아서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정말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지 못해 한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예. 맞잖아요, 여러분. 수능 공부 좋아서 하는 누가 있어요? 공무원 시험 공부 좋아서 하는 누가 있습니까? 예. 표정 너무 안 좋죠, 진짜. 우리 저 누구야? 원어플린도 공부할지 모르겠지만 학교 이제 등교할 때 있죠. 등교할 때 표정이 죽으러 간 약간 죽으러 간 느낌이야. 학생들이 표정이. 네, 죽으러 가는 느낌이에요. 고개 숙이면서 터벅터벅 걸어요. 생기가 넘치지 않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오늘 아침부터 가가지고 야자까지 또 학교에서 그냥 또 죽치고 또 수업도 가야겠구나 하면서 오늘은 또 어떻게 버티는 거야? 이 표정이야. 근데 공무원 학원도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 공무원 학원도 가면 공무원 학원 스케줄이 보통 이 학교 뭐야 그 고등학교 스케줄이랑 좀 비슷해요. 비슷하단 말이야. 9시부터 수업 시작이란 말이야. 9시부터 오후까지 수업 시작하고 제 시간에 이제 심화 강의하고 나머지 자유 시간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약간 고등학교랑 좀 비슷합니다. 고등학교나 거의 비슷하네. 표정이 아이 공부가 재밌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 하기 싫은데 이거 꼭 해야 되나? 오늘 어떻게 버티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표정이 다안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자,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준비하는 거의 모든 시험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쟁률이 30대 1이 넘어가고요. 뭐 특정 직렬 같은 게 100대 1이 넘어갑니다. 예. 물론 바늘은 그것보다 더 좁겠죠. 근데 보통 바늘 구멍이 얘기하죠. 공무원 시험을. 참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 합격문이 좁아지고 있어요. 좁아지고 있어. 그리고
옛날같이 옛날에는 그 공무원 시험 뭐 열심히 하면 붙는 시험이다. 누구든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시험이긴 한데 글쎄요. 지금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붙이는 시험이다. 함부로 얘기하기 힘들어요. 열심히 해도 머리가 안 되고 뭐 운이 없으면 이제는 그런 말 못하는 시점이 온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왜냐하면 저는 장생들이 무조건 열심히 안 해가지고 장생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열심히 안 사는 장생들 분들이 많았어요. 뭐 지금도 계시겠지만. 근데 지금은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 그래서 공무원 시험 모든 직렬이 지금 다 바늘구멍이고, 뭐 고시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냥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다 바늘구멍이기 때문에. 뭐 대기업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기업도 공무원 경쟁률 이상입니다. 이상이에요. 하물며 대기업 생산직도 여러분 경쟁률이 세 자릿수입니다. 세 자릿수. 한명 뽑는데 막 150명, 200명 지원합니다. 뭐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기업 생산직 뭐 아무나 갈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요즘에 사람은 적게 뽑는데 하겠다는 사람은 줄서 있어요. 아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죽기 살기도 해야 된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준비하는 사람들 모두가 인생을 걸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건 공무원 시험 그냥 뭐 잠깐하고 말 겁니까? 다 각가지 사연들을 안고 시험이 온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보통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나는 괜찮았으면 굳이 공무원 시험을 안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잘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뭐 뭔가 뭐 불만족스럽고 그런 게 있으니까 공무원 시험에 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내가 공무원 시험 공부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 다 사연이 딱해요. 예,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시험 안 되면 정말 나중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진이 치고 들어옵니다. 거의 전부가 배수진이 치고 들어와요. 뭐 나이 어린 친구들이야 뭐 3년 준비하고 뭐 23, 24살에 준비해서 뭐안 되면 3년 준비해서 안 되면 26, 27세 뭐 대학교를 간다거나 뭐 이런 차선책을 할수 있겠지만 한 20대 후반이거나 30대 넘어간 상태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끝나요, 진짜. 그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은근. 나 이거 아니면 죽는다. 그런 사람들 공부하는 게이 공무원 시험이란 말입니다. 내이 남은 인생의 모든 걸 여유 하나에 걸고 승부를 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기 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도. 그래서 힘들더라도 악발 전신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열심히만 한다고 이제 결과가 보장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 뭐 열심히 하면 됩니다. 꾸준히 하면 됩니다. 말은 쉽죠. 근데 이것만큼 참 희망 고문적인 말이 없어요. 열심히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근데 난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난 그것만 가지고 결대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다 합니다. 장생도 하고 다 해요. 처음 온 사람도 하고 5년 준비한 사람도 하고 10년 준비한 사람도 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한다는 그 기준이 없잖아요. 일단 학원에 들어온 모든 사람 다 해요. 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만 하는 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잘해야 됩니다. 잘하고 꾸준하게 해야 돼.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악착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내 공부하는 기본 루틴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뭐 숱한 유혹이 있다거나 뭐 갈등의 시기가 와도 내 공부 할당량은 채워야 되고
스케줄은 소화해야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열심히 했는데 안될수 있어요. 왜냐? 열심히만 했지, 뭐, 정말 제대로 준비했다거나, 정말 내 시간을 알뜰하게 썼다거나, 정말 피 터지게 했다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하고 피 터지게 하는 거, 정말 악착같이 하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열심히 하면 붙겠지. 그런 생각으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짜증나는 시험 종지부 찍고 빨리 끝내고 간다. 이게 더러운 시험. 네, 그런 생각으로 가야 더 집중할 수 있고 잠수생 안갈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나 하나만 바라보는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이게 여러분 공무원 시험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보통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나만 힘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공부를 이제 공부하는 수험생 가족들이 더 힘들어요. 수험생은 알지 못하는데 가족들이 더 힘든데 왜냐하면 보통 공부할 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강의료, 책값, 아니 고시원에서 하는 고시원비, 그 식비, 교통비, 생필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 수험생이 돈 벌어가지고 충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부모님이 해줘요. 부모님. 부모님이 합니다, 부모님. 알바에서 공부한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본인은 그냥 공부만 하고 뒷바라지를 부모님이 이제 그돈 대주는 분도 있어요. 뭐 달에 한 80에 100만 원 정도. 근데 그게 1년 생각해 보세요. 1년만 하면 1000만 원 넘고요. 5년 하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5천만 원이 넘어요. 꽤큰 돈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이 돈이 남아 돌아서 그걸 해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돈 주고도 뭐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 살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 그거 막돈 주고 나면 집에 생활비 없고 아니면 뭐 적금 깨가지고 돈을 준다거나 퇴직금 아버지 퇴직금에 돈을 준다거나 막 그런 경우 많아. 제가 예전에 공무원 시험 공부하면서 봤던 사람들 대부분 집이 형편이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형편이 좋은 사람 별로 없었어요. 다안 좋았어요. 아버지 혼자서 이제 다 먹여 살린다거나, 둘다 일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한 분이 병상에 누워 계시거나. 그래서, 시험 안 되면 부모님만 손 벌릴 거 생각하니까 눈물 흘리는 분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내 혼자만 공부만 생각하지 말고,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가족들이 뒷바라지 해주기 때문에, 무신념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나 믿고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어설프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수험 시간만큼 딴 생각하지 말고, 합격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피 터지게 해야 돼요. 피 터지게. 나도 합격을 많이 기다리겠지만, 가족들도 많이 기다려요. 정말. 이게 공무원 공부가 길어지면 가정이 안 좋아져요. 박살이 나요. 심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6년 했는데 안 됐다 칩시다. 6년 했는데 나는 일안 하고 공부만 했어요. 그 나머지 뒷바라지도 부모님이 다 해줬어. 결국 나 6년 동안 못 붙었어요. 시간만 썼죠. 그리고 부모님은 나한테 돈다 대주느라 그분도 노후 대비를 못 했어요. 집을 팔아버렸어. 그런 이런 거 실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공부해가지고 결과 못 보고 이제 시간 쓰고 허덕이면 나머지 분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겁니다. 엄연하게.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나 혼자
힘든 게 아니라 가족들 같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위해 고생하시는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정말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거 누가 용돈 주신 건데, 누가 책비를 대주셨는데, 내가 여기 독서실 어떻게 다니고 있는데, 내가 밥을 어떻게 사 먹고 있는데, 다 이거 가족들이 해준 거 아니냐. 먹더라도 감사하게 먹어야 된다. 뭐, 안 되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무조건 끝내야 된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해서 죽기 살기를 해야 됩니다. 뭐, 그래야, 될수 있어요. 그래야. 그래야만. 자, 아무튼 제가 뭐, 뜬금없이, 저도 합격자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공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보고 좀 자극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도 공시생 입장을 겪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들고 혹독하고 그리고 사람 피말리게 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은 수험생들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합격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제 붙는 시기는 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시험에서 예, 이제 고학력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고학력자가 그러니까 인솔고 나온 사람들 공무원 시험 치려고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설프게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진짜 빡세게 해야만 이제 붙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험으로 이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들어왔으면 한번 죽기 살기도 해봐야죠. 근데 죽기 살기를 한다고 해서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한 번씩 피 터지게 하고 나서,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원효동님 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저 죽기 살기도 한다고 해서, 뭐, 잠 자지 말라, 이건 절대 아니에요. 잠은 자더라도, 잠은 자고 나머지 시간에 죽기 살기를 하라는 거지. 죽기 살기를 한다고 막 일주일 꼬박 밤새고, 이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잠잘걸다 자고 밥다 먹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 죽기 살기를 해라는 거예요. 한구리 정신 발휘한다고 뭐 하루에 한끼 먹고 잠 하루에 두세 시간 자고 그딴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그러다 쓰러지면 본인만 손해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시험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파이팅 하시고 페이스도 잘 하셔가지고 네,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